돌아가신 분이세요. 여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는 800명을 인터뷰해서 만든 전체 내용들을 여기 적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탈모와 건강보험 관련해서 20년을 남겨서 이후에 분이 불안한 것이고 아,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도 여성이 서울 동작에 있는 대안을 좋네요. 이런 방식으로 800명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또 몇 가지 줄여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소아청 공약을 발표해 봤죠. 네네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시고 싶은 것만 드릴게요. 아,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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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동선대 위원장 서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더 100% 찬성이죠. 저 몇 살입니까? 21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후보님이 명예 리스너 108번째 네, 네. 명예 리스너가 되어서 한 분이라도 인터뷰를 해주시는 걸로 네, 약속을 알겠습니다. 받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그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줄여서 어쨌건 네. 저희는 여기에 당사를 만든 이유 하는 건 격차를 줄여서 공동체가 존엄하게 나아갈 수 있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당대표님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요청한 그 구호가 있는데요. 민생의 욕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왜 그 저기 블루 사이다로 안 하고 블루 소다라고 한 거예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가 보면 블루 소다가 훨씬 낫습니다. 훨씬 품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주희 씨.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아, 정말 그 목발 투혼을 자랑하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예, 올해는 빨리 나와가지고 예, 우리 승리로 함께 예, 즐거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 공간을 만드느라고 우리 청년들이 애쓰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각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이 이름표 크기에도 계급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황은주 선생 또 지주희 선생 명패가 왜 큰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 아, 명패가 4배 큰 건 4배. 예? 예, 뭐 사연이 있겠죠? 예, 일단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아, 저는 이 신년에 이제 첫날은 한강에서, 서울 한강에서 이제 해돋이를 하고 또 그 해를 따라서 전 세계인들이 또 우리 해외 교민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 태양의 이동 각도에 따라서 이제 해돋이 행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아침에 그 돌아서 지구를 돌아온 우리가 해를 또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올해는 정말 작년에 이 어려움들 다 털어내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또 거기다가 새로운 희망도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희망 중에 가장 큰 희망은 역시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넘치는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제나 우리 청년들과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송영길 대표님을 포함한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회가 넘치는 고도성장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더라도 그 경쟁에서 지는 것이 탈락은 아니었고 순위를 정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경쟁에서의 탈락이 마치 이 둥지에서 떨어져서 추락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고도성장 사회를 살아오면서 많은 기회를 누리고 또 그 기회들이 현실화돼서 우리는 상당한 것들을 이뤄냈지만 결국 정말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에 대한 기회 균등에 대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못했다.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물론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공정도 격화되고 그래서
격차와 네, 불평등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와 자원들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냈고 또 사람들에게는 의욕을 뺏어간 것 같습니다. 결국 저성장으로 고착되었고 이제 악순환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내고 정말로 새롭게 성장하고 기회가 넘쳐서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 실패하는 것이 정말 과거에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나왔던 얘기 비슷하게 됐지만 정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 넘치는 기회 넘치는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기성 정치인들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지웅 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여러 우리 청년 동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문제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의 문제 희망을 만드는 일을 총력을 다해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우리 함께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너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